아, 그게 그 부지에서 그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는 건축 용도가 됐든, 그죠?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라든가 아니면은 수도용지나 철도용지 있죠? 모든 용도로 사용할 때그 바닥으로 쓰이는 토지가 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걔가 제일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분류해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요. 여기 대지라고 얘기하는 애 있죠. 얘는 지목상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죠. 건축법상의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대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지목상 대라는 거는 이 토지에다가 주택이라든가 상가 있죠. 얘가 이미 들어서 있거나 얘를 지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터대자잖아요. 그러니까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보다 이제 조금 포괄적인 거를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근래 얘가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택지라는 것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등의 용도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뭐라 그런다? 택지. 이거를 획지로 제목을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얘가 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라는 거는 여기다 얘는 뭐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공장까지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쓸수 있는 게 택지고요. 얘네보다 더 포괄적인 게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부자가 바닥 부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쓴다는 건 이건 건축 용지로도 쓸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건축이 제한이 되는 용도 있죠. 도로라든가 철도 용지나 이런 용도로 쓸때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가 뭐다? 그게 부지라고요. 그래서 얘가 포괄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도로라든가 무슨 용도로? 철도 용지 등으로. 얘도 시험 지문에 얘도 한 두세 번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안 나오고 또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이것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용어의 표현이. 그러니까 그 용어만 잘 구별해서 거기다가 택지에다가는 자,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39페이지 보시면.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택지. 그죠? 그리고 부지는 건축 용지 이외에 하천, 철도, 수도용 등의 부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대지, 택지, 부지 중에 가장 넓은 의미의 이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후보지하고 뭐가 있어요? 얘네도 시험 지문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후보지라는 것은요, 용도 지역 간이 있죠. 예, 간에 이 용도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러고요.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죠?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를 후보지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게 중이잖아요. ing란 얘기죠.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완료가 된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는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 있죠. 전환됐다는 얘기는 완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걔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 과정 중에 있는 토지예요. 택지 후보지로 지정을 했지만 실제로 전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예전에 그 혹시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 정권 때 임대주택의 명칭이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공약이 뭐였냐면 자기 재임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5만 호 또는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공약이었는데 정권이 끝나갈 무렵까지도 그게 이행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치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택지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전국의 여러 군데를.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바뀌면서 그 지정이 철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공공주택의 명칭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택지 후보지로 지정은 됐는데 지정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철회될 수도 있잖아요. 그 때문에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왜 여기다 해드리냐면 혹시 나중에 외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선생들이 이걸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예, 네, 근데 실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전에는. 선생들이 이건 이제 만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돼.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요 토지의 용도 지역을 구분하게 되면요. 택지 지역이 있고요. 농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지. 이 안에 이제 세분에 들어가면 주거와 상업과 예, 공업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도 전, 답, 그 다음에 과수원으로. 여기는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탄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탄님은요, 지금은 연료림이라고도 써요. 왜냐하면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 용어들이 일본의 그 감정평가 기준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용어예요. 감정평가상에. 예, 그래서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탄님이라는 거는 땔감용 나무 있죠. 그러니까 숲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한 곳이 바로 뭐다. 예, 그게 이제 신탄님, 연료림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가구를 생산하기 위한 목재 있죠. 예, 그 목재용 나무가 조성되어 있는 곳을 뭐라 그런다. 용재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지만요. 자, 밭이나 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이 들어서 있고 나무가 들어서 있는 땅에서는 바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요. 여기 택지라는 건요. 대지 조성 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택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비택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그죠? 용도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예, 그걸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는요. 여기 있는 밭이 논으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죠. 요거는 농지 지역 안에 세분화된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뭐라 그런다? 예,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밭에서 주거나 상업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전환이 되면 그건 후보지라는 거예요. 지역 간 전환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유관 시험에는 또 어떻게 인용이 됐냐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경기가 안 좋게 되면요. 지금과 같이. 공장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저하가 돼서. 그래서 이 공장 용지가 주거 용지라든가 또는 상업 용지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이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 해요, 이행지라 해요. 예, 그건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 때도 됐어요. 박스로 주고, 실례를 주고, 이걸 후보지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기역 이렇게 주는 거죠. 기역을 무슨 토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죠? 예문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로 다 풀어보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칠판으로 썼을 때는 나중에 문제로 주고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틀리는 거를 무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 처음부터 다 맞히면 무슨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답이 이렇게 툭툭툭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보제하고 뭐 하고요? 이행제하고 용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예, 획지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필지라는 것은요. 요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죠? 요거는 토지 소유자 있죠? 권리 관계를 뭐 하기 위해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예요? 그게 필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필지별로 관리하고 필지별로 뭐 하도록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토지 등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필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등기 단위라는 얘기지 면적 단위라고 하면 틀리다고 그랬어요. 모든 필지의 면적은 같다 틀리다. 아,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게 필지 개념이고요. 그럼 획지라고 있죠? 자, 획지라는 것은요. 무슨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거는 그 토지에 뭐를 구분하기 위한, 예,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건데, 얘는 필지별이니까 필지별 한 필지별로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얘는 최소한 두 필지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로를 사이에 두고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 여기는 택지 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뭐가 틀려지겠어요? 가격대가 틀려지죠. 이렇게 행정상에 의해서 구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아니면 한강 아시죠? 네, 한강 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들 늘어서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행정상의 구역은 다 틀릴 거예요. 틀린데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비슷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요. 왜? 한강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경관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즉 조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획지의 구별은 인위적이나 아니면 자연적인 조건이 있죠.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통을 하면서도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그걸 획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구분하게 한 개념이에요. 가격 수준을. 그러니까 한강변에 늘어서고 있는 요 주택하고요. 이쪽에 있는 주택하고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틀리죠. 한강에 대한 조망권이 확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요. 바다가 보이는 조망권 있죠. 예, 그게 확보가 되어 있는 토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토지 간에는 가격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행정상의 구역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뭐 서귀포시 안에서도 무슨 군 이렇게 뭐 무슨 면 나눠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 경관을 공유하고 있으면 가격대가 비슷하게 묶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역세권에 우리가 있는 토지들 있죠. 부동산들. 가격대가 주변 토지하고 비교하면 좀 틀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비교라는 게 거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 40페이지 박스에 보면 필지와 획지의 관계라고 해놨죠. 예. 4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박스 있어요. 그죠? 예. 거기 보시면은 그 박스 안에 박스 밑에 가면 필지와 획지 관계라고 해놨죠. 그거 배우셨죠? 간평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응?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라고. 응? 이거. 기억하나요? 표정이 일단 들어보고, 들어보고 내가 기억이 나면 얘기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러잖아요. 이거 그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계속 인강은 보셔야 되는데, 그죠? 집에 있으면은 타협하기가 쉽죠. 내일부터 시작할까? 뭐 이런 거. 오늘 비가 오네. 아, 오늘은 꼭 전에다가 뭐를 보리염료라든가 뭐를 먹어야 되는 날이지. 그러니까 오늘은 넘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주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월요일부터 또 다시 한번 또 플랜을 짜기 시작하죠. 그 전에 그러다 보면은 벌써 3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금방 가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벌써 4개월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 거죠. 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오는 게 뭐예요? 다시 이게 오는 거죠. 이거 끝나면 다시 얘네가 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이거 가는 거 금방이에요. 이거. 그죠? 이거 한 번만 더 지나가면 그 여름이 온다고요. 그럼 뭐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어느 날 얘기하죠.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저희는 매년 겪는 일이에요. 저희는 매년 겪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직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훌쩍 온다고요. 갑자기 앞에. 자,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라는 건요. 우리는 평가할 때 얘가 원칙인 거예요. 무슨 평가가? 개별 평가가. 그러니까 필지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죠? 하나의 필지별로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르냐면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무슨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개별 평가가. 근데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이 평가도 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파트 단지에 가면요. 아파트 있죠. 예. 그러면 A동 1105호 있죠.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사가 5억 5천으로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5억 5천 안에는 요 전용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용 부분인 대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거래할 때 얘네 따로따로 분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일체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요. 네 개의 필지가 있어요. 그럼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네 개의 필지가 하나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공장 부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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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장 용지죠. 그럼 가격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라는 거예요. 일괄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획지는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죠. 원래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용도로 쓰면 그냥 획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획지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변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전체가 1000평방미터의 토지예요. 근데 이 전면에 한 750평방미터 있죠. 여기는 상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에 250평방미터는 여기 주택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평가사는 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면적당 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750평방미터에 대한 평당 단가를 따로 매겨주고요. 250은 따로 매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보고서에 쓰는 거예요. 왜 구분해서 평가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한 필지의 토지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무슨 평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분 평가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획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대가 비슷한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토지 간에는 가격대가 같고 이 토지 간에는 가격대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구분 평가라는 얘기예요. 그 용어를 이해하시겠죠? 예? 예. 나중에 다 물어볼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어? 조금이라도 모이면 한번 테스트를 할 텐데. 그죠? 어. 그런데 또 그런 분이 있잖아요. 큰맘 먹고 바이러스, 그죠? 코로나를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딱 왔는데 그날 시험 본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안 나오고 다음부터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지하고 뭐가 있어요? 건부지.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나지 개념이 있죠. 예, 이거는 일단은 알아야 되는 게요. 거기 보시면 밑줄 치는, 아, 지난번에 쳐달라고 부탁드린 거죠. 40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자,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예. 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표준지 평가 원칙이 있죠.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수천만 필지가 있죠. 걔들을 평가사가 일일이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50만 필지 정도를 표준지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평가할 때는요. 첫 번째가 나지상정평가예요. 그러면 나지상정이라는 얘기는 지상에 뭐가 있어도요. 건물이 있어도 즉 건부지라고 할지라도 무슨 상태로 보고 나지로 보고 평가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용어 중에 보면 나지로 보고 해야 되고 토지상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돼 있죠. 그럼 이게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상에서 나왔을 때 표준지 평가 시에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지상권의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나지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건부지가 있을 때는 건부지는 토지상에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시장성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뭐가 시장성이 좋아요? 예, 나지가 시장성이 좋아요. 이유는? 어, 그거요, 그거, 그거. 나지가 이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그래서 표준지 평가할 때 나지 상정 평가라는 거예요. 무슨 상태로 평가해야 되니까? 최이어 이용 상태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는 토지의 최이어 이용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평가사가.
그러니까는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예. 그래서 그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우리가 지난번에 건부감가하고 건부증가 알려드렸죠? 예. 건부감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건부감가라는 건. 토지상에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을 때, 왜 강남의 테헤란로 예를 들었잖아요. 강남의 테헤란로는요, 토지 가격이 무진장하게 비싸요. 그러면 이런 비싼 땅에서는 대부분 고층의 오피스로 이용하는 게 많다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가게 되면 이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고층에 뭐로 쓰는 거? 오피스로 쓰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포스코 빌딩도 있고 여기 다 이런 대형 오피스들이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이용이다? 이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근데 여기 가면은 A지가 있는데요. A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B지는 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어요. 한 뭐 5층짜리. 그러면 여기도 토지의 그 시세가 50억으로 매물이 나와 있고요. 얘도 50억으로 매물이 나와 있을 때 얘는 나지 상태니까 이거를 매입한 사람은 바로 이런 식의 최유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할 때는 매수자는 여기서 이거 빼달라고 그런다고요. 철거비를.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얘보다는 낮게 평가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건부감가라는 거예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나지하고 건부지 관계는 기본적인 용어상에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구별할 수 있으시겠나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법지하고 뭐가 있어요? 빈지. 여기서도요, 우리가 이 법지 그러면 얘는 뭐가 인정이 돼요? 예, 소유권은 인정이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그랬고요.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경제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걸 빈지라고 그랬고요. 여기 있는 빈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바다빈이에요. 그러니까 빈지라는 거는 바닷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빈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바닷가로 표현하는데 일단 일본식 용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죠. 요즘 시험에서 작년 시험이 있죠. 빈지하고 포락지 있죠. 예, 걔네 그 제목을 바꿔서도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게 썰물인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상태가 있냐면 밀물일 때 있죠. 예, 그러면 밀물일 때가 이제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러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최대 수위선이죠. 요게 이제 빠지면 요 사이에 드러나는 토지 있죠. 이게 개펄이에요. 이건 간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법에서 토지 소유권의 경계 있죠. 표시가 되는 그 사이에 위치하는 애들 있죠. 이게 바닷가예요. 여기다 우리가 해수욕장 설치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바닷가는 개인 소유로 인정 안 해줘요. 이거는 그냥 국가 소유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 해수욕장 등을 설치 운영해서 뭐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전국에 보면은 이 해안이 있잖아요. 바닷가를 따라서 가게 되면 불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수원 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이 경기도 이론에 가면은 양평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뭐 모텔, 음식점 이런 게 쫙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행정상의 제재를 받으면 또 간판 바꿔갖고 또 옆에다 치워 또 영업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법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토지 매입하다 보면 이렇게 경사지면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나중에 건축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경사지면은 붕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서 석층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소유권의 경계를 구별할 때는 여기까지 측량을 해줘요. 근데 여기 경사지면은 이용해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법지 또는 법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어 정도만 이제 구별할 수 있으시면. 그 다음에
맹지하고 뭐가 있어요? 네, 돼지가 있죠. 여기서의 대자는 이게 자루 대자예요. 자루 대장이니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요. 이 삐지가 맹지예요.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었죠. 뭐 연예인이 이 토지에 매입해가지고 낭패받았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대지라는 거는 이렇게 도로하고 접속된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통로를 갖고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우리가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도 여기다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도로에 접한 땅의 이 폭 있죠. 이게 4m 이상이 이게 접해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여기에 무슨 행위가 가능해요?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요. 맹지하고 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준맹지라는 것도 있어요. 절벽 있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깎여내린 토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시험엔 안 나오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휴안지하고 유휴지라고 이렇게 해놨죠. 걔네는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 알려드렸죠. 여기서의 이 휴안지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때. 예, 여기서의 휴자가 이게 쉴 휴자예요.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 뒤로 빠져 있으면은 비정상적으로 놀리는 토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뭐 나중에 뭐 이게 나왔는데 이걸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공지라고 있죠. 얘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요. 나중에 시험 끝나면요. 별 저기가 많아요. 그죠? 예전에 어느 저기 한 그때 50대 중반 되신 주부분인가? 시험 끝나고 학원을 오셨는데 얼굴이 하얘가지고 온 거예요. 왜 하얘갖고 왔겠어요? 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 분은 된 것 같다 그러고 이분은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분이. 특히 왜냐면 박한 양반이 한 7월 달에 점포 한 세 군데 받은 데가 있다고. 그래갖고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더 열심히 했던 분인데 그래서 시험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창피하다고. 괜찮다고 줘보세요. 그래서 받아갖고 채점을 쭉 해봤어요. 오 했더니 하나가 남는 거예요. 아유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 혈색이 돌아오는 것도 있죠. 하얀데 갑자기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 된 거. 그때 그 부분이 2차는 안 됐는데 1차는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봐갖고 합격해서 나갔는데 어쨌든 간에 남편에 대한 어떤 이제 부담감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박한 양반이 외조를 진짜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죠. 따뜻하게 밥 먹으라고 뭐 점심 있잖아요. 다 갖다 주고 막 그죠. 차로 태우다 주고 막 데일리 픽업하라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죠. 참 좋았는데 시험이 다가오면은 그게 부담감으로 작용하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뭐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됐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됐을 때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됐을 때 그 안도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일단 됐구나 뭐 이런 거. 아니 여러분들도 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깥 양반도 지금 은밀히 다니면서 저기가 괜찮지도 않을까? 그래갖고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이거 얼마나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도. 그죠? 계획을 갖고 드디어 여러분이 땅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액션에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도 얘기해 권유하는 거예요. 내년엔 당신이 도전해보라고. 그죠? 예. 그러면 나오면 죽기 살기로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에 동체 합격하면 그분도 한 번에 동체 합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부가 이렇게 연차로 순환해서 나오면은 대부분 동체 합격하고 나가요. 예. 치열해요, 진짜. 부인에게 책 잡힐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운전면허에서 부인이 한 번에 땄잖아요. 박한 양반이. 학원에 등록해갖고 한 달 만에 다 패스했잖아요. 그럼 부인도 그렇게 패스를 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운전할 때 절대 그거 갖고 시비 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한 달 만에 땄는데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달, 석 달 만에 이렇게 따고 그러면 난 책 잡혀요. 그거.
자, 여기 공지라는 건요, 일반 주거지역에 건폐율이 만약에 100분의 50 주어져 있으면요, 이 중에 50평방미터만 건물 지을 수 있고 나머지 비우도에 되죠. 이걸 공지라고 그래요. 이게 건축물이 없다고 해서 낮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건축법에서 제한을 받는 토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게 그게 소지예요. 요 소자가 실소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무슨 상태의 토지예요? 예, 자연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라고 그래요. 작년에 이게 5번 지문으로 주고 이걸 답으로 유도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화지라는 것도 있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예, 선화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래 시험에 많이 인용된 게 얘예요. 포락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작년 시험에 포락지,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빈지, 이런 애들 냈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이거는 제목만 봐갖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선호한 거예요. 얘는 답으로도 나왔던 거예요. 따로. 그죠?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논 이런 게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집안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얘가 3년 이내에 성토 안 하면 소유권이 상실이 돼요. 이게 그 상태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포락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논밭이 침식돼서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있죠. 예. 그래서 소유권이 상실이 되는 뭐 그런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포락지. 그다음에 한계지라는 건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에 위치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지라는 건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용도로 이용할 가능한 토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안 나타나는 애들. 그러니까 도시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시에서도 차를 타고 도시의 경계를 쭉 나가다 보면요, 주거가 안 보이고 상점도 안 보이고 공장도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상태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도시가 팽창하면요, 거기까지도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왜? 거기에도 확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계속 확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토지의 분류를 우리가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의 분류라고 해놨죠. 예, 요 주택의 분류도요, 건축법상의 분류가 있고 주택법상의 분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건축법상에 분류하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공동주택이 있었을 때요. 단독주택은 이 안에 가게 되면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중주택이 있고요.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 이런 애들이 있었고요. 여기 공동주택은 아파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요. 다 이걸 답으로 줬어요. 다중을. 그래서 다중은 우리가 고시원 또는 고시텔 생각하시면 되고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독은 소유권이 하나라는 얘기고 여기는 소유권이 둘 이상 구분 소유권이 설정이 되니까. 그래서 얘도 다가 들어가고 얘가 다가 들어가고 얘도 다가 들어가니까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죠. 대학교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면 무슨 주택이라고? 공동주택이라고 해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주택법에 가게 되면 준주택 있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얘네도 시험상에서 용어가 출제가 다 됐던 거예요. 준주택하고 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일단은 얘네 둘 다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공급할 때는 어디에 지원을 받을 수 있냐면 주택도시기금이 있죠. 예, 걔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명칭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이 금융에 가게 되면요. 주택도시기금이 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예? 준주택에 대해서. 요게 위치를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얘도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인데 얘는 규모가 두 세대 이상 있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이에요. 이걸 350세대라고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공동주택인데도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받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다고
출제가 한번 됐던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용어 정도 뭐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여기다 왜 넣어드렸냐면 출제가 됐었다고요.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넣어드린 거니까 뭐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예,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죠.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지나면요. 이쪽 파트도 우리가 구두로 막 얘기하고 갈 수 있다고요. 부동산 개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법, 경기 세 가지 얘기해요. 자, 기술적 개념은 종류가 몇 가지? 그럼 여러분 네 가지 얘기해요. 뭐 있었죠? 그러면 뭐 공간 잡 쫙 나와요. 경제적 개념 몇 가지? 그러면 다섯 가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그죠?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구분해요? 뭐 협의와 강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구분이죠? 그러면 맞다고 얘기를 해요. 토지 및 정착물로 있는데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것도 있고 일부로 되는 거 취급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독립된 걸로 뭐가 있을까요? 건물 빼고 그러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건 더 할 게 없잖아요. 준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쭉 얘기하면서 등기등록에 대한 뭐 특정의 동산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더 할 게 없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쪽이 들어오잖아요. 후보지 이행지 아시나요? 그러면 후보지는 그러면 지역 간에 뭐 지역 내에서 막 얘기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만 얘기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이 뭔가 쓰고 싶어도 못 쓰겠죠. 계속 뭐만 찍고 있겠어요? 점만 찍는 거예요. 점만. 그러면 이런 게 없다고요. 깔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선생이 점만 찍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금방 돼요, 이거. 자, 여기 부동산 특성이 있죠. 얘도 우리가 대비하는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부동산 특성에 가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게 토지의 무슨 특성이라고 그랬어요? 네, 자연 특성. 이거는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안에 가게 되면 부동성이 있죠. 부증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 있죠. 그 다음에 개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이 있을 때. 얘네 셋이 주요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답을 얘네 셋 중에 하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도 얘네 위주로 준 거고, 얘가 26회하고 27회하고 30회 때 출제했고요. 얘가 28회하고 29회 때 출제했는데, 그죠? 근데 요 중에서 얘네들은 다 박스로 준 거예요. 박스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요. 얘 29회 때, 얘 30회 때 나온 것도 있죠. 나란히 배열하면은 똑같아요. 패턴이. 딱 보면은, 아,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죠? 그러면 얘만 박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답을 예로 준 거예요. 부증성을. 그러니까는 답은 이 셋 중에 하나가 유도가 돼요. 얘네는 기타 특성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파생된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 셋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를 주요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일단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파생 특성이라는 것도 있죠. 이거는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성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토지의 무슨 위치? 예,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론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생 특성이 있죠. 예. 첫 번째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자 52페이지 가면 돼 있죠. 맨 먼저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움직이냐 움직이지 못하냐. 근데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된다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 소유권 관계의 변화가 있으면 제3자에게 알려줘야 되죠. 근데 동산은 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점유로. 내가 지니고 다닐 수 있다고요. 지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이번에 내게 된 거야.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다고요. 이게 이번에 내가 새로 산 이 토지야.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야. 이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뭐로 입증해 줘야 돼요? 서류로서.
그래서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게 뭐냐면 결국 시장의 국지화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래할 수 있는 시장 범위 있죠? 시장 범위는 일정한 지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남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못 가죠. 뭐가 안 돼서. 그죠? 돈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신도시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어디가 교육적인 환경이 좋다고 그랬는데 가격대가 안 맞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뭐가 있겠어요?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연적인 경관으로 말만 들으면 제주도에 집 하나 짓고 살면 참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다음에 우리도 돈 벌 모이면 저기 한번 가야지.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출생해서 사망일 때까지 제주도 한번 못 가보고 이렇게 마감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왜 유명한 그 휴양지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거기를 가는데 정작 그 나라의 국민들은 거기 한 번도 못 가보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죠? 미국에도 보면 하와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와이 가잖아요. 근데 미국의 본토에 있는 국민 중에서는 하와이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못 가보고 끝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국지화된다고 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틀려요. 이게 틀려요. 뭐도 틀리냐면 거래 관행도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활동과 현상이 국지화되는 거예요. 그죠? 강남의 거래도 같은 30평형이더라도 강남의 시세하고요 강북의 시세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쪽 충청권에서도 세종시 시세하고요 대전 시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고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관행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틀리죠. 피가 붙어서 거래되는 애가 있고 피가 안 붙는 애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국지화되어 있으면서도요 이 안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부분 서브마켓이라고 그래요. 그죠? 모든 지역에 하면 주택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주택시장 안에 가게 되면 자가주택시장과 임대주택시장으로 나눠봤을 때 어느 지역은 그 주택시장이 초과 수요적인 상태에 있는 시장이 있고 어느 지역은 초과 공급적인 상태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시장 간에 그 조율이 안 돼요. 일반 우리가 대리점에서는 전자제품이 부족하면은 옆에 대리점에서 빌려올 수 있어요. 다음에 본사에서 물건 들어오면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부동산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역 간에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게 얘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활동을 필요로 해요? 임장 활동.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을.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우리가 필요하냐면요. 거기 보면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 활동이 달라진다고 해놨죠. 근데 그 밑에 가게 되면 시옷에 무슨 지대가 발생한대요. 자, 토지 보면요. 도심에 위치한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외곽에. 이용 방식이 틀려지죠. 얘는 주로 오피스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쓰지만 얘는 공장용지나 농업용지로 주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죠.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느냐 아니면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만약에 이 1.4분기 있죠. 이 도시에서는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거둬들 수 있다는 게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규모가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세금은 부과할 때만 애들이 옮겨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적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죠. 그래서 정부는 부동산에 관한 규제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위에 올라간 애가 강남 3구예요. 그렇잖아요. 걔네만 딱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풀어줄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얘네가 옮겨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뜻을 이해하면 얘들이 쭉 떠오를 수 있어요. 그죠?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한봄 정도는요, 얘네가 이제 몇번 들었으니까 이해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 여기 공부 안 해요. 이제 경제편부터 막 해요. 그리고 쭉 가다가 9월 달 정도 되죠?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보면 총론에서 나오는 거다 틀리는 거예요, 또. 왜? 안 봐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3, 4개월 안 봤더니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또 한번 훑어보면 금방 또 생각이 나요. 그죠? 그 사이클이 나오는 게 이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예, 부증성이에요. 자, 부증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부증성이라는 건. 우리가, 그쵸, 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투자해도. 생산비 있잖아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자해도요,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해도요,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 있죠. 지구의 70%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물이 와도 되고요. 근데 토지 경제학에서는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하천이나 이거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그냥 하나의 토지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용을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렇게 홍락이 할 수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증성이라고요.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생 특징을 보게 되면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생산비 법칙은 물건의 가치는 투입한 생산비에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논리인데,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그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모여들어요. 취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 더 나은 상급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드는데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은 좁은 면적의 토지를 연면적을 확대시키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토지용을 뭐 한다고 그래요? 집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고층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증성 얘기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토지에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있죠? 예, 얘를 수직선이 되게 해요. 자, 이런 거죠. 토지에 물리적 공급 곡선을 뭐로 만든다? 수직선. 이거를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탄력성의 부호는 영어로 표시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여기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0이라는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를 들어서 100평방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뭐가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경제 논리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서 공급량도 조절이 되죠. 근데 얘는 가격이 변한다고 양이 조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보시면 이 지대미 지가를 발생시키고 최유 이용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항상 그 이용은 무슨 이용이 되게끔, 최유 이용이 되게끔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부증성까지 정리하신 거고요. 잠깐 5분 쉬었다가 영속성부터 뒤에 마무리하시고, 여기는 안 지우셔도 돼요. 여기는 그냥 냅두셔도 돼요.